당신 안 팔던데. 바로 이 친일파 문서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 맞으시죠? 예쁘지? 우리 해방 직후에 그 영혼이었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힘차게 싸우신 그 독립운동가들과 선진을 위해서 우리가 촛불 독립군이 되겠다는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 마음 가지시고 함께 자주 독립 삼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독립하면 여러분들이 만세 삼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하셔도 되겠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독립! 만세!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4월 말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윤석열이 국빈 방문한다고 정말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터져나오는 기사를 보면 미국 가서 스테이크 하나 썰어먹고 어떤 걸 내주고 올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네, 작년 바이든이 방 안에서 삼성에게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얘기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회사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민감한 핵심 영업 비밀까지 제출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미국이 그런 거 쌩 야치진 않습니까? 외쳐보겠습니다. 미국의 퍼주는 윤석열은 돼지나라! 동네 생야하지 미국을 규탄한다! 네,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윤석열의 탄핵 사유를 헌법에 근거하여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동의하시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입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안수사다. 제3조 법관은 법관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내용에 따라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바꾸거나 집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분립을 위반한 윤석열 탄핵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과 인권, 행복을 빼앗은 윤석열은 탄핵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탄핵시켜야 되겠지요? 사유는 충분하다. 윤석열을 타도하자. 사법권 무시하는 윤석열은